지금 저희가 지금 아수스 보드 사용하고 있는데, 네. 어제 3080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할 때는 됐었는데, 다시 이제 부팅 끄고 다시 켜보려고 하니까 안 켜져요. 그러니까 화면이 안 들어와요? 화면이 안 들어와요. 노 시그널이고 부팅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픽카드만 바꾸셨다고요? 네, 그래픽카드만 교체를 했는데 그렇거든요. 짧은 생각으로는 바이오스 쪽일 것 같은데 기존 그래픽카드를 빼고 안고 왔는데 보였어요? 내장 그래픽카드를 했었는데 그때도 안 보이더라고요. CPU가 몇인데요? 예. 자, 지금 CPU는 3700이요 라이젠이요? 네. 내장 안 되잖아요. 아 맞네. 원래 안 되는 게 맞죠 내장. 그러면 내장 그래픽카드가 없기 때문에 CPU에 그거 아니면 그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카드가 꽂았을 때는 안 뜨는 게 맞고요. 예,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아, 생각을 못 했네. 예, 예, 정상이고요. 내장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CPU에 있어야지 내장 나오고요. 네. 만약에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렇다. 그럼 저희들 걸로 꽂아보면 답 나오죠. 그렇죠. 지금 화면이 안 나오기는 하네요. 한번 떴다고요? 네, 처음에 한번 떴었는데 두 번째는 다 안 뜨는 거 보니까 그거 아니면 파워 같은데. 파워는 몇 와트인데요? 그게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럼 그래픽카드를 한번 바꿔보실 생각을 안 하세요? 생각 못 했어요. 아, 그러세요? 없는데 진땀을 빼가지고. 아, 네. 일단은, 3080이요? 네. 그럼 파워 와트수도 좀 돼야 될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650인가 704인 것 같아요. 750인가인데, 진땀인가 해서요. 네. 이거 650이면. 안 되죠. 좀 부족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만약에 이게 문제가 파워 쪽이면 아예 그냥 파워로 바꾸려고 하세요. 보드가 B450 어러스 프로? 네. 아, 네. 바이오스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안 뜬다.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안 뜨죠. 네. 이거 케이스가 조금 작아서 전체적으로는 크지만 사실 그 보드랑 같이 네. 작아서 사실 파워 교체하거나 하기에도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지금. 보통 CPU 보조 커넥터도 저기 쿨러하고 닿아요. 네. 수냉 쿨러하고 닿아서 빼지도 못해요. 그래서 파워를 테스트하려면 얘 수냉 쿨러부터 뜯고 다 해야 돼서 다른 거를 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바이오스를 한번 초기화를 한번 해보죠. 네. 뭐 바이오스에서 뭐 특별히 뭐 해놓으신 거 없죠? 네, 없습니다. 그냥 손 안 댔어요. 순정 그대로 해요. 이제 고객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80 같은 경우는 이렇게 Y 케이블처럼 쓰셨잖아요. 네. 선 한 가닥으로 해서 꽂고 또 연장을 해서 또 하나 꽂고 이러면 발열이 좀 나온대요. 아. 그래서 보통 시소닉 같은 경우도 그렇고 8핀 커넥터가 별개로 나가니까 무슨 말씀 아시죠? 네. 별개 별개를 꽂아야 좀 더 안정적이고 발열도 조금 덜 발생한다고 합니다. 느낌이 파워가 있습니다. 지금 LED 불 들어오는 거는 VGA 쪽에서 불 들어오거든요. 네. 갤럭시 RTX 3080 그래픽카드는 저희 다른 테스트용 보드에 장착을 해서 지금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부팅되고 작동 잘 되고 있네요. 혹시나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자, 이 해당 케이스, 이게 누드 테스트로 분해 조립. 하나하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영상 보셨듯이 고객분께서 이 갤럭시 RTX 3080 화이트 이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고 나서 한번 켜졌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윈도우 한번 띄워놓고 종료하고 그 다음에 켰을 때 그 다음부터는 반응이 없다. 지금 고객분은 파워 서플라이가 문제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테스트 바꿔보긴 해야 되는데 케이스 자체가 큰 거 같으면서 이 미들 타입 보드에 약간 좀 뭐라 공간이 협소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CPU 보조 커넥터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빼야 파워를 다른 걸로 물려보거나 할 텐데 방법이 없어요. 이거 테스트 하려면 일단은 수냉 라디에이터 뜯어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보드도 뜯어내서 누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분이 케이스도 이참에 교체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게 수냉 라디에이터 설치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이 해체하는 작업도 솔찬히 쉽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번에 파워 서플라이를 교체할 거예요. 교체할 제품은 FSP 제품의 하이드로 G 프로 850W짜리 80 플러스 골드 인증된 제품이고요. 이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젠 3700X CPU 빼고 동일한 라이젠 3700X 동일 제품으로 한번 장착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뜬다. 야, CPU 불량이었어? 화면이 뜨네. 바이오스 화면이 올라옵니다. 라이젠 3700X 인식되고요. 다시 한번 원래 CPU 장착을 해볼게요. 특이하네요. 보통 디버그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디버그에서는 VJ 쪽에 LED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서비스 센터에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여쭤봤는데 디버그에서 VJ 쪽에서 적색 램프가 들어오고 화면이 안 들어오더라 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기존 CPU 장착하니까 이 VJ 쪽에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화면이 안 뜹니다. 마치 이거는 그래픽카드 쪽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 해당 제품은 CPU AS를 보내야 될 것 같네요. CPU 라이젠 3700X AS를 보내서 제품 교환을 받은 다음에 이 고객분은 케이스 교체를 해야 돼요. 케이스가 워낙 작아서 지금 대기 중인 케이스가 다크플래시 제품의 DLX21메시 화이트 저 케이스 교체하고 파워도 얘로 바꾸고 이렇게 교체 작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S 받았던 CPU 도착을 했고요. 서비스센터 JCN에서 막 도착을 해서 지금 장착을 하고 메모리도 16기가에서 또 16기가 하나 더 추가 해가지고 현재 지금 32기가 그리고 케이스 교체하셨기 때문에 기존 케이스가 좀 안에가 좀 빡빡해서 이번에 다크플래시 DLX21 화이트 버전으로 케이스 교체를 하셨습니다. 조금 넉넉하니까 공간도 보시면 좀 뭐랄까 여유가 좀 있어요. 좀 보시면 괜찮죠? 좀 넉넉하고요. 공간들도 측면에 나중에 이제 120mm 펜 두 개 추가로 장착할 수 있고 그래픽카드 지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별도에 장착 안 하셔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서플라이도 FSP 하이드로 G프로인가? 맞죠? G프로 850짜리 파워 서플라이도 교체하셨고요. 참 아이러니한 게 그래픽카드 RTX 3080 그래픽카드 장착하고 나서 CPU가 나갔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면서 뭐 어찌됐든 불량은 맞으니까.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드도 많습니다. SSD 2개, 그 다음에 일반 하드 2개, 그 다음에 M.2 하나, 총 5개의 드라이브가 있고요. 자, 이번 AS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